뭐 하는 거야? 누가 그 인간을 사진 속에 가둬놓은 건지 고해 바치기라도 하는 중이었니? 날마다 이 사진 보면서 미안하지도 않았어요? 나가. 이 사진에서 한시도 눈못 떼시는 할아버지가 가엽진 않으셨어요? 말 같지 않은 소리 대꾸해줄 기분 아니니까 나가라고.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?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숨기셨어야죠. 언제쯤이나 동화책 속에서 나올래?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양심? 그 양심 누가 알아주는데? 내가 죽고 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데? 할아버지 깨어나시면 어쩌려고 그러셨어요? 어머니뿐만 아니라 오빠랑 저까지 끝장나는 거 생각 못 하셨어요? 그거 걱정할 여유라도 있었으면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어.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유일한 생각이 뭔줄 아니? 어떻게든지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, 그것뿐이야. 나머진 사치라고. 알아듣겠어? 너, 한 번만 더 양집사 찾아가서 이 인간 죽음이 어땠느니, 네 친아버지가 어땠느니 하기만 해봐.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.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막아. 끝까지 철저히 당신을 무너뜨려 주겠어. 건방진 자식, 감히 내 일을 방해해? 어디 그래, 네 마음대로 다 해봐. 이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게 만들어줄 테니까.